너 저거 먹으면 매일 먹을걸? 너무 맛있어. 죽어. 그 지인분이 여심을 아시네. 어디 와야 하는지. 이런데 올 줄 알았으면 화장이라도 했죠. 이 breakfast place Melville breakfast place. 맛있던 것 같다. 저거 다 가져가요? 다 가져가야 돼요? 진짜 웃겨. 오토바이 붙여야지. 벽가게잖아, 여기 있잖아. 원숭이. 단지. 단지 딱 눌러 그러면 단지 눌러면 또 실밥 벗어. 오빠 여기 다 지금 씻고 있는데? 자기네 옷이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벗어봐. 여심을 벗고 다니는 거래. 아 웃겨. 안에 다들 신발 신고 있거든요? 아, 하이. 친구. You say Korean? Korea. 귀여워. 귀엽다, 진짜. 밥 든든하게 먹고 이제 어 뭐야 왜 멈췄어? 이렇게 크로아상이랑 까불리도 파는 이 얼굴 진짜 빨개. 간지나게 나온다. 고기 먹고 요 옆집에 가서 메밀국수가 있어. 아 메밀국수? 메밀국수 맛있겠다. 죽어. 너무 맛있어. 그거만 먹자. 오빠. 죽어. 콜드 메밀인데 죽어. 아 누구야? 갑자기 브런치 먹다가 메밀국수. 집에 안 오는. 너 저거 먹으면 매일 먹을 걸? 여러 가지 너무 많아 가지고. 너무 맛있어. 죽어. 하야 덥지. 근데 쇼파가 잘 노는 것 같아. 우리도 편하고. 나 이게 더울까봐. 그냥 힘들겠다. 오빠 나 힘들어. 여과 5년 했는데 5년 동안 한 장끝. 이제 마지막이에요. 스타브 마음에 들면 그냥 플로우 그냥 있게 하고 하는데. 내일 해볼까? Can I record that? What is that mommy? 좋은데 따뜻해. 김 같다. 따뜻해 나. 맛있는데?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굽는 거. 파이 누들, 파이 바솔 누들. 다 차가운 거야. 이거 같은 건가요? 아니야, 하나는 김치고 하나는. 그냥 아~ 여기서 신나게 놀고 있어요. 이거는 김치 같은 건가 보다. 김치 맛이다. 김치 맛이다. 김치 맛. 맥주하는 거 약간 퓨전 음식 나면서 여기 대우 아빠. 와 갈리가 너무 맛있는 거 아니야? 이게 맛있지? 맛있어. 크림 맛도 나. 어 크림 맛 나면 뭐 맛이 여러 개가 섞였는데 갈리가 엄청 잘하네 진짜. 전설이가 모임 맛인데? 우리 옛날 피자카페 왔어. 이게 고수가 들어있어서 많이 안 느끼고. 여기서 놀아라. 하와이도 맛있긴 한데 물가가 더 깡패야. 아, 하와이보다 여기 음식이 더 맛있어. 물 맛은 여기가 좋아. 오빠 여기 있거든? 2만 원이 안 돼. 저거 이쁘다 저거. 빨간 색깔. 여기 주변에 발리 느낌 나는 그런 샵 같은 것도 구경하고 싶은데 인하가 있으니까 뭔가 선뜻 엄두가 안 나. 나 이게 뭘까? 너무 신기하다. 우와. 농사 짓는 곳 같은데?
그리고 여행 와서 그 액상 분유랑 멸균 우유 필수. 요 액상 분유 꼭 챙기세요. 진짜 액상 분유가 완전 편해. 진짜 좋다. 숯은 아까 거기가 좋고 자몽만 봐요. 자몽? 시인이라서 30% 할인해준대요. 아 진짜? 가면. 대박 대박. 짜자잔. 저 하늘색 자몽이랑 오렌지색 30% 할인해준다고? 우와 이런 거 뭐야 씨 아니네. 이거랑 너가 마음에 들어 할 이거 좋다. 이나 장난감. 아 이게 얼마지? 이거? 또 이거 이쁘다. 잠옷이네? 어 잠옷으로 너가 좋아할 스타일이고. 얼마지? 채 오른쪽에도 있어. 5만 원? 7, 8만 원? 어 이거 좋다. 아 근데 이나한테 좀 너무 크네. 아쉽다. 내가 젊으나? 저기 딱 마주 스타일 있다. 근데 이런 소품이 진짜 예쁘다. 아 엄마 봤어? 어디가 어디가? 어? 여기 진짜 좋다. 약간 우붓 느낌이다. 오. 수영복 갖고 올 걸. 이렇게 루프탑 올라가면 뭐가 있을까? 약간 우붓도 느낌 나. 진짜 좋다. 같이 온 그 지인분이 여심을 아시네. 어딜 와야 하는지. This name is Naya. What name? In I. 좋아요. 비행기 출발 하루 전날 급하게 구매한 거예요. 아직 살짝 커. 아이고. 오빠. 건강한 맛. 와, 너무 맛있다. 센 거. 맛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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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먹어. 아니 너무 맛있어. 맛있다. 그럼 구멍을 좋아해. 봐봐. 신나요. 아 땀띠. 되게 좋아 보인다. 뭐야? 가짠 줄 알았어. 대박. 와. 아 되게 좋은데? 이나는 잠시 내니분이 맡아주셔서 저희는 마사지 받으러 왔거든요. 그리고 여기 조금 유명한 데인가 봐요. 여심을 잘 알아. 남편은 요거 하고 저는 요걸로. 화이팅. 오 잘 나온대. 이나가 이걸 좀 가지고 나서 그런지 비디오 촬영하다가 멈춰지더라. 멈추는 거는 문제 있는 거지. 이나가 가지고 놀아서가 아니지. 이거 세 번째 하지. 저는 남편이랑 다른 거여서. 어 뭐야? 어 시원하다. 그럼 저는 마사지 좀 잘 받고 오겠습니다. 네, 제가 마사지 받는 중이었는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마사지 받는 것보다 3시간 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잘 받았어? 시원해? 어, 나는 마음이 좋았는데 별로였어. 아, 난 너무 시원했는데. 난 약간 세신 받는 느낌이었어. 약간 마사지가 아니야. 좀 고급스러운 세신? 여기가 차코 맛집인가 봐요. 저희 여기 4년 전에 왔었을 때 약간 감성주점 느낌 났거든요? 그게 주말이어서 그런가? 어, 약간 감주 느낌 나요. 막 별밤 그런데. 원래 스타분도 여기 와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누나가 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는 밤을 즐길게요. 완전 작은데?
나왔거든요. 이게 발리가 그렇게 저렴한 물가는 아니에요. 아니면 우리가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럴 수도 있어. 우리가 타코 맛집이긴 한데 뭐지? 한국에서 타코를 시작한 사람들은 한국 타코가 훨씬 맛있거든요. 그게 약간 그 야채도 많고 소스도 많아가지고 한국 타코를 먼저 접했으면 한국 타코가 훨씬 맛있게 느껴지고 여기 타코는 조금 그럴 수 있어요. 오잉? 좀 시크릿한 냄새? 되게 분위기 좋다. 10시는 들어가야죠. 10시 반 정도에 들어가야죠. 저희 지금 여기 와가지고 첫째 날은 이제 너구리 먹고, 둘째 날은 꽁치김치찌개 먹고, 셋째 날은 안성탕면 먹고, 지금 넷째 날 또 꽁치김치찌개 먹고 있어요. 이모체꾸? 잘 잤나요? 오늘은 이제 4일차가? 1, 월, 화, 수, 뭐 한 4일차. 빨래도 널었고 그리고 오늘 새로운 내니분이 오셨습니다. 이나가 자고 있어가지고 전에 있던 내니분은 제가 뭐 시키진 않았지만 요거를 닦진 않으셨어요. 시키지도 않았지만 근데 지금 내니분은 요거를 알아서 닦아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나 이웃이 지금 쌀이 없어가지고 그냥 있는 걸로 조금만 해서 주려고요. 그 맘마밀 그 파우치는 먹긴 하는데 그 죽 형식이어가지고 별로 이나가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좀 씹는 거를 주려고 이걸 볶아야 돼요. 에어비앤비 맨날 하루에 한 번씩 다 청소해 주시거든요. 호텔이랑 경쟁하다 보면은 술을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해준다고 하더라고. 오늘의 수야 들어가봐요. 들어올 거야? 뭐? 적응했는지 혼자서도 뒤로 가려고 하는데? 이나 해봐요. 과연 들어올 수 있는지. 이렇게 놀고 있는 동안 그 새로 오신 내니분한테 이유식 만들어 달라 해도 만들어 줄 것 같거든요? 만들어 줄 것 같아. 좋아. 와. 이나가 진짜 잘 걸어. 거기다? 아, 새로 오신 애니분이 수영복 갈아입으러 갔거든요. 대박. 역시 한국 사람들 블로그를 봐서 내니를 잘 찾아야 해요. 놀고 있어요. 여기가 짱구에서 바비굴링 맛집이라고 해서 왔습니다. 아 맛있겠다. 아 근데 지금 몸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촬영을 오늘은 좀 짧게 할게요. 베이징도 약간 그런 거네. 통돌이로 계속 굴려서 누워내는 거구나. 스파이시야, 매운 거. 사실 좀 강한 맛이야, 이거. 네? 맛있어? 어? 그냥 됐어. 이건 맛있어. 이게 제일 맛있네. 다 먹어. 다른 데 가서 더 먹자. 우리 입맛에 다 맞아야지. 다 남겼어. 다른 스타일로? 다른 스타일로. 발리 향신료가 너무 세. 자극적인데 오 매워. 나 한국인들한테 호불호 많이 갈릴 것 같아요. 여기는 맥주 전문인데 저희는 와인. 맥주가 와인보다 와인 먹죠? 더 저렴해서 일단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바비굴링은 형님이 5번 이상 가래가지고 진짜 엄청 상상했거든.
내가 보기엔 형이 추천한 데는 달랐을 것 같아. 난 여기 그게 제일 맛있어. 조개랑 거기병. 아, 맨투맨 아, 맛있어. 오빠. 조개구이 한 번 더? 와 최고 최고 짱. 아 목이 아파서 그 현지 사람한테 추천해달라 해가지고 이거 사 먹었거든요. 민트 500개 빻은 거 그 농축액을 먹은 느낌이랄까. 아까 어 근데 진짜 목이 활 괜찮은 것 같아. 발리 스타일이네요 그냥. 발리는 실크가 좋대요. 어? 별로 안 좋은데? 나중에 좀 귀엽대. 여기 내 거? 이거 방송에서 본 건데? 그 길거리에서? 어, 방 똑같은데? 맞아 맞아 아예 똑같아. 근데 이 패턴들이 다 비슷해 보면은. 가자? 어? 다 컨셉이 다른가 봐요, 여기. 어, 진짜 좋다, 여기. 분위기 최고. 테크노 뮤직, 테크노 뮤직. 어, 테크노. 테크노 뮤직 on the third floor. 테크노 원플로. 예. 아, 테크노 힙합. R&B. R&B. 팝. 소가. 오. 잡랑. 가요 부디 오일. 아, 이노베이션. 그레이프, 그레이프. 그레이프. 나 빼고. 아? 네, 여기 있는 공주로 가. 그냥 처음에 조금만 빨아. 괜찮은데? 조금씩 조금씩 하다가 신나올 것 같으면 딱 그 정도만 해. 그 전만큼만. 이거 마시고 집 가자. 이제 10시 지나고 핫해질 시간인데 저는 목이 조금 너무 아파가지고 먼저 방에 들어가서 쉬려고 합니다. 진짜 여기서 다리 상태 봐. 미쳤어. 오늘은 아마 아로마 마사지 받을 것 같은데 아마 아로마 마사지일걸요? 첫음 받았을 때 장기 빼는 그런 느낌의 그런 방이었어. 여기는 그나마 오빠랑 있어서 분위기 괜찮다. 지나가다가 라멘집 하나 봐가지고 글로 갈 예정입니다. 구글 리뷰 보니까 평이 되게 좋아가지고 되게 맛있을 것 같아. 잘 먹겠습니다. 먹자. 리뷰가 좋은 데는 이유가 있어. 역시 진짜 맛있어. 다 먹었어. 여기 최고. 진짜 여기 짱. 약간 이쪽 거리는 뭔가 쇼핑 그런 것도 많다. 아 데우스도 있네. 어 시원해. 혹시. 여기 들릴까? 어? 아니 아니? 어어 여기 어, 여기 어 내가 여기 갈라 했던데요. 오 딱 있어. 여기 딱 가고 싶었는데 지나가는 길에 이게 있어가지고 딱이야. 귀여운 거 맞네. 아직은 좀 크긴 하다. 어 이거 귀엽다. 너무 아쉬운 게 이날 옷이 여기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큰데 여기밖에 없어요. 이나가 여름 됐을 때 입을 거 사야 되니까 이거 18만스로 이거 구매할 거예요. 이거 구매하자. 가격은 8만원 중반 정도? 근데 좀 아쉬운 게 이나가 좀 더 크면은 원피스 같은 거 이쁜 게 되게 많거든요. 좀만 더 컸으면 좋을 것 같아. 이나 아, 비 엄청 많이 와. 미안해. 여기는 포테이토 헤드인데 쓰민역에서 좀 유명한 비치클럽. 그 수영장 앞에는 40만원 정도 미니멈 차지가 있고 여기 투숙객들은 미니멈 차지가 없거든요? 4년 전엔 그랬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숙박객들은 그 미니멈 차지가 없습니다. 숙박을 여기 하니까 지금 숙박을 여기
똥이야 똥이야. 아 열심히 빌려오네.